안녕하세요, 딩몬입니다. 여전히 그냥 여기 뭐지? 검창병에서 삼겹수 사냥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좀 손이 익숙하네. 뭐 어쨌든지 이게 역시나 이번 주 승전국은 중국이 됐네요.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게 게임의 근본은 임진로 온라인이잖아. 아니지? 임진로 온라인이 아니지? 아 임진로 온라인 맞는데? 임진록이잖아요. 임진록. 게임 임진록. 그 임진록 게임이 나오게 된게그 게임 배경이 뭐냐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시지 않았다면 그 뒤로 이뤄질 역사 뭐 이게 게임 배경이에요. 그러면은 조선을 사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. 조심들 하세요. 이게 근본이 없어 게임에. 제가 평화를 무슨 맨날 중국 지키겠습니다. 대만이야. 그나마도 2차 나오기 전에는 온리 대만이었죠? 그러다가 2차 나오고서야 대만 중국 번갈아가면서 하는데, 아니 조선은? 왜 조선은 못하는 거야? 지금 이게 여기에 승전국이 안 뜨고 제 반자사캐릭에 중국에 승전국이 뜨는 거 보니까 중국이 됐나 봐요. 이번에도 꼭 그러면은 실수는 국적을 옮깁시다. 가끔씩 뇌절이 아니 느껴져요. 임진록 온라인인데 조선이 사기해야 되는 거 아님? 괄호 열고 중국으로 국적을 옮기며 이번에도 꼭 이거 실수는 제목으로 해야겠다. 어쨌거나 중국으로 옮길 건데 잠깐만요. 옮기기 전에 해야 될거 확인합시다. 우선 지금 진행 중인 맹획 만들기는 이게 인생은 뽑아놨고 구름 같은 것. 재료가 둘, 셋, 나를 시험하려 발 섞어 했던 있고 내 오케이 넷. 인생이란 하면은 무엇이 조선에서 할거 되는데? 끝났고 퀘스트 아 이거 지도 퀘스트 하나 둘, 세개 닫겠죠? 아니 이거 지도 10개 모으면은 금상자 주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중국 뭐야? 중국 가면 10개 된다. 근데 금상자를 바로 안 깔까 생각 중이에요. 이게 금상자에 공명 상자 아니고 공명이 들어간 이유로 공명 상자가 됐어요. 공명이 뭐야? 공명이 그 줘도 안 가지는 거. 제가 그 평화를 필요도 없어가지고 저 경험치도 지키겠습니다. 잘안 까거든요? 아니, 필요도 없는 거 그걸 줘. 꽝이 2위일 때도 쓰레기였는데, 아니, 더 쓰레기를 집어넣었어. 그래가지고는 또, 분명히 그거 금상자 개편한다고 했거든요? 얘네 지금 까먹었죠? 실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. 뭐야? 뭐야? 뭐야, 버그야? 아, 뭐야, 이거? 이거 누를 때마다 전투 BGM이 나와. 제가 평화를 다 했죠, 중기? 중기 먹고. 특성은, 어차피 이제 본캐는 2차를 안 하는 이상 그냥 탱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. 탱커도 아니지. 그냥 죽지만 않으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. 대충 찍고. 이거 찍을 필요도 없어요. 신단만 10개 찍으면 끝이고. 잠깐만, 올 체력? 보통이라면은 올 체력을 찍어야 되는데, 국적 옮겨서 초기화된 김에, 짜포선으로 사냥을 좀 해볼까? 일단 스탯은 나중에 찍을게요. 어차피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. 와, 버그 진짜. 세상 모든 진노가 진짜 왔는가? 신박하다, 이 버그는. 중국으로 옮겼고요. 스탯은 좀 냅둬 볼게요. 머릿속에 갑자기 제가 호선을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짜포선 해가지고 사냥이나 한번 경험해볼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어요. 안할 수도 있는데 뭐 저거 더 찍는다고 달라질 거 없으니까 냅둡시다. 그죠? 달라질 거 없죠? 어차피 체력 9000이에요. 진짜 이거 너무한다. 어떻게 하면은 외형 변환을 눌렀을 때
전투 소리가 나지?